김하온 씨가 2000년 용띠. 그렇습니다. 예. 올해 이제 본인의 해를 맞았고 김하온 씨라고 저 뒷줄에서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김구라 씨는 아니다. 아니. 뭐 지난주에 나온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김하온 씨가 복면가왕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아 그래? 야, 지난주에 나왔다고. 아 그 친구랑 내가 헷갈렸네. 그 냉탕의 상어 그 친구 있지. 수퍼비. 아 수퍼비랑 좀 헷갈렸네. 예. 아, 안 나왔는데. 이게 안 나왔는데요. 아 수퍼비도 안 나왔어. 네. 오늘 친구랑. 아 아무튼 저 최근에 4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요. 야,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가 4년 만에 싱글 오버요로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그 앨범을 들어보시면 거기 랩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래방을 막 스스로 가지도 않고 가도 이제 랩만 하고 그랬는데 음악이 이제 그림이랑 비슷하다면 새로운 물감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오, 야. 용기를 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느 정도나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좀 떨렸지만 네. 굉장히 재밌고 잊지 못할 추억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와. 너무 잘했어. 노래도 노래지만 헤어스타일도 네, 아주 멋지고 좀 약간 몸도 좀 만들어진 것 같고 오, 잘 어울려. 항상 신선한 모습과 신선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네. 하고 노래도 해보고. 멋집니다.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꾸준하게 주 5회 열심히 하고. 주 5회. 성빈이 형님이랑도 예. 같이 한번 맛있게 운동을 했었던. 맛있게 운동했었어요.